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줄기세포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체 재생 물질, 줄기세포 엑소좀입니다. 재생과 항염증 효능을 바탕으로 현재 엑소좀 재생 에스테틱 제품이 미용시장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어떤 재생 시그널을 주변에 보내고자 할 때 그 시그널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줄기세포 엑소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줄기세포 엑소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미용이라든가 에스테틱 그다음에 의료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엑소좀 관련 기술 부문에서 14번째 특허 등록에 성공함에 따라 글로벌 업체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 됐습니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록 특허는 무려 19개에 달합니다. 세포 배양에서 엑소좀 분리, 품질 관리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 완전한 엑소좀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꼬박 한 달. 대량 생산 역시 까다로운 핵심 기술이지만 지난 3년 동안 18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투자 끝에 엑소스카트라는 엑소좀 생산 기술 개발로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20여 개 국가들과 엑소좀을 이용한 여러 에스테틱 제품 계약을 독점 체결한 상태이며 미국 등 30개국에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63억 원, 올해는 9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매년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 앞으로 에스테틱 분야를 넘어 코로나 시대에서 폐질환 치료제 등 재생 분야 내 의료 시장 진출에도 도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피부에서 이제 저희가 검증했던 그 항염 기능과 재생 기능을 폐라는 어떤 다른 그 인체 조직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잘 얼라인먼트를 해서 잘 그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토피 피부염,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엑소좀 신약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연입니다.